폭폭은는 찜통 더위가 수일째 기승을 부리고 있습니다. 현재 대구와 경북 전역에는 폭염 경보가 발효 중이고요. 오늘 아침에도 매우 후텁지근하게 시작하고 있는데요. 대부분 지역에서 21도에서 27도 분포 보이며 오늘 평년 기온은 훌쩍 넘겼고요. 열대야를 나타낸 지역도 있습니다. 한낮에는 기온이 더 오르면서 대구의 기온 35도, 안동 34도, 구미도 오늘 34도까지 오르겠습니다. 온열 질환에 걸릴 가능성이 높은 만큼 수분 섭취를 자주 해주시는 게 좋겠습니다. 지난주 우리 지역에는 제4호 태풍 에어리의 영향으로 많은 양의 비가 예상됐는데요. 현재 태풍 에어리는 일본 규슈 쪽으로 방향을 틀면서 한반도에는 직접적인 영향을 주지 않을 것으로 전망됩니다. 다만 태풍의 뜨거운 열기와 습한 공기로 인해서 무더위는 더욱더 강화되겠고요. 오늘 우리 지역에는 낮과 밤 사이 소나기가 지나겠습니다. 대구와 경북의 예상 강수량은 5에서 40mm고요. 시간당 30에서 50mm로 매우 강하게 내리는 지역도 있겠지만요, 비가 내리지 않는 지역도 있어 신경 잘 쓰시기 바랍니다. 위성 영상 살펴보시면 오늘 우리 지역 북태평양 고기압의 가장자리에 들면서 무더운 가운데 가끔 구름 많겠습니다. 다음은 자세한 지역별 날씨입니다. 대구의 아침 기온 26도, 청도 23도로 시작합니다. 한낮에는 대구 35도, 청도 34도 보이겠고요. 현재 구미의 아침 기온 24도, 김천 22도로 출발합니다. 낮에는 구미 34도, 김천도 34도 예상됩니다. 이 시각 안동의 기온 24도, 봉화 21도 가리키고 있는데요. 낮 기온은 안동 34도, 봉화 32도로 무덥겠습니다. 포항의 아침 기온 26도, 낮 기온 33도 전망됩니다. 바다의 물결은 0.5m에서 최고 2m로 잔잔하게 일겠습니다. 이번 주도 30도 이상의 무더위가 계속해서 이어지겠고요. 다음, 목요일과 금요일에는 비 소식이 들어 있습니다. 날씨였습니다.